Risk Reading 300-3 Unit 11 Drones, Useful Innovation or New Danger? 오늘의 주인공은 드론이고 드론 다들 잘 알고 있잖아. 뒤에 사진에도 있는데 이 드론은 Useful, 되게 유용한 혁신, Innovation일까? 아니면 새로운 위험일까? 드론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아주 유용한 그런 기술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또 위험을 주는 것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Although technology has many benefits, 비록 기술이 아주 많은 benefit는 혜택, 이익, 뭐 이득 이런 거잖아, 그치? 장점, 좋은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기술이 우리에게 많은 이런 혜택을 가져다 주고 있지만,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지만, although니까 비록 뭐뭐이지만이니까 뒤에는 아마 반대되는 얘기가 나올 거야, 그치? 그것은 또한 double-edged sword. 그건 double-edged sword야 라고 했어. 그렇다면 이 double-edged sword는 좋은 얘기일까 나쁜 얘기일까? 그래서 나쁜 얘기겠지. 왜냐하면 비록 뭐뭐이지만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얘기 나왔으니까 반대로 나쁜 얘기가 나와야 돼. 그러면 double-edged sword는 뭘까? sword는 칼이잖아, 그치? 칼이 보통 이제 이쪽 한쪽만 날카롭지. 그런데 만약에 더블이니까 양쪽 다 날카롭다면, 그렇다면 뭐 예를 들면 옛날 전쟁터에서는 양날이 다 날카로우면 많은 적을 물리칠 수도 있고 좋은 점도 있을 거야. 하지만 잘못했다가는 나도 다칠 수 있지. 내가 내 칼에, 그치? 위험하잖아. 양쪽 다 이렇게 날카롭다는 건. 그래서 double-edged sword라는 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양날의 검이라고. 그래서 드론이나 이런 테크놀로지, 이런 기술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양날의 검이야 하는 장점, 단점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지. 예를 들면 그 보안 카메라, 시큐리티 카메라는 is hugely popular, 엄청 인기 있잖아. 뭘로써? as an effective security measure, 아주 효과적인 그런 보안 방법으로서. 하지만, 또 하지만이니까 나쁜 얘기 나오겠네, 그치? 지금 방금 좋은 얘기 나왔잖아, 그치? 되게 효과적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some people feel uncomfortable.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 뭐에 대해서? 이 보안 카메라에 대해서. 이 보안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네. 도시 여기저기에 설치된 이 보안 카메라 말이야. 그리고 또 보안 카메라가 뭐 하는지 또 한 번 더 컴마하고 recording and saving every step they take. 녹화하고 그리고 저장하는 거지. 그들이 취하는 모든 스텝을. 그들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움직임을 모두 녹화하고 저장하는, 그리고 또 도시 곳곳에 인스톨 설치된, 얘는 설치된 거니까 PP, 과거 분사. 수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과거분사가 필요하고, 녹화하는 거는 카메라가 직접 녹화를 작동을 해서 녹화하는 거니까 이렇게 ing 썼어. 어쨌든 지금 가로친 것들은 다 카메라를 꾸며주는 거고, 그치?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This is a clear invasion. Invasion은 invade가 침해하다 라는 뜻이니까 이것은 침해야, 뭐에? 그들의 프라이버시에, 개인 사생활의 침해야, 그치? 확실한 이런 사생활의 침해가 될 수 있지. 또 어떤 사람은 worried, 걱정을 하는데 어떤 것을 걱정하냐면 hacking the monitoring data. 방금 이렇게 녹화했던 그 모니터링 데이터를 해킹하는 거. 만약에 누가 해킹하면 어떡해, 그치? 해킹하는 것은 얘가 주어지. 이어질 수 있어, 어디로? 더 심각한 문제로. 그런 걸 또 걱정하고, 그치? Do you agree with the use of security cameras? 이런 보안 카메라의 사용을 너는 동의하니? Why? 왜 동의해? 아니면 why not? 왜 동의하지 않아? 한번 얘기해보자. Is there? 이니까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거네. 또 다른 기술. 어떤 기술? 아까 얘기했던 양날의 검. 나한테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양날의 검. 양날의 검인 그런 테크놀로지가 또 있을까?
여기는 방금 어떤 테크놀로지 얘기했어? 그치? 보안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드론. 2015년 4월 25일에 엄청 큰 earthquake, 지진이 히트가 동사지 강타했어.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를 강타한 거지. 빌딩이 파괴되었고, 파괴되었으니까 수동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부상당했고, 죽었어. 그치? It was very dangerous to rescue people. 여기서 it은 진짜 조어가 아닌 거 보여? 그치? 그것은이 아니라, 진짜 조어는 여기 뒤에 있지?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은 얘가 진짜 주어고, 이건 가짜. 그치? 가주어. 해석하지 않지.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은 위험했어. 왜? 뭐 때문에? Aftershock, 그리고 rainfall 때문에. Aftershock은, 지진이 일어난 후에 또 여진들이 발생하잖아. 지진 후에 일어나는 그런 작은 지진들. 여진과 그리고 비까지 왔나 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구조하는 게 어려웠거든. 위험했거든. 하지만, there was a small, 작지만, but powerful hero. 아주 작지만 되게, powerful한 그런 영웅이 was involved 하면은 그 영웅이 포함된 거지, 수반된 거니까 참여됐어, 여기에. 이 작지만 강력한 이 영웅은 바로 그치, 드론인 거지. 이 드론이 참여되었어. It was an aircraft commonly known as a drone. 드론이라고 알려진, 보통 드론이라고 흔히 알려진 그 aircraft야. It flew over destroyed buildings.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드론을 얘기하는 거겠지? 파괴된 건물 위를 날았고, 왜 날았을까?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석하면 되겠네?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인지 또 꾸며주고 설명하는 거지? 아래에 이렇게 trapped, 갇혀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치? 건물 아래에. And also estimate the extent of damage. 그 데미지. 그 손해의 그 피해의 extent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 데미지의 정도를 estimate 하면은 추정하다. 그 추정하기 위해서 또 찾기 위해서 드론이 또 파괴된 건물 위를 날게 된 거지. Drones were initially created. 드론은 원래 처음에는, 이니셜리는 처음에는이니까, 드론은 처음에는, 만들어진 건데, 뭘 위해서 진 건가? military uses. 군대에서 사용하려고 만들어졌나 봐. 하지만, they are now also utilized in a wide range of civilian uses. utilize는 활용하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그 드론들이 지금은 활용되어지고 있는 거지. 아주 다양한 그런 시빌리언이면 민간, 밀리터리의 반대가 되는 거지. 밀리터리는 군대, 그런데 민간 사용에서, 그치? 아주 다양한 그런 범위의 민간 사용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어. Search and rescue jobs, 뭔가 구조하는 직업들, 일들, 그리고 firefighting, 소방관, 그 소방의 일들, 그치? 그리고 weather observation, 날씨를 관측할 때, 그리고 트래픽 모니터링, 교통 상황을 모니터할 때, 그치? 그리고 흔히 우리 taking photos and videos, 그치? 사진 찍거나 비디오를 촬영할 때도 드론을 많이 쓰잖아, 그치? 뭘 위해서? For the news, 뉴스를 위해서. They are especially useful, 아주 유용해, 특히 유용해. 언제? During and after disasters.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금 지진 얘기했었잖아. 그런 지진과 같은 disaster, 재난 상황일 때, 그리고 그 후에도, 그치? Flying over dangerous sites. 아주 위험한 지역들을 얘네들은 날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landing on any small place. 그리고 아주 좁은 지역에도 landing 할수 있어.
착륙할 수 있지. 헬리콥터 같이 크지 않아도 되지 않아, 그치? Even on ceiling, 심지어 천장에도, 그치? 착륙할 수 있으니까. Furthermore, 게다가 더 추가하는 거지? 지금까지 했던 이런 얘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하는 거야. It is reported. 보도되었어. 뭐가 보도되었냐면, Amazon succeeded in their first drone delivery. 아마존, 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com, 그 아마존이 성공했대. 최초의 드론 딜리버리. 최초로 드론 딜리버리는 배달이지. 그러니까 드론으로 이제 물건을 배송하는 게 성공했다고 그런 것이 보도가 된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지 진짜 주어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이 보도되었어 라고 해석해야 되니까 진짜 주어는 뒤에 있고 이거는 가짜 주어가 되는 거지. Just imagine the day when drones will deliver packages to us from across the world. 명령문이네, 그치? 상상해봐. 뭘 상상해볼까? 그 날을. 어떤 날일까? 시간이니까 우리 when으로 좀더 설명할 수 있겠지? 이런 걸 관계부사라고 하지? 어떤 날이야? 드론이 우리에게 이렇게 택배를 배달하는 그런 날, 배달할 그런 날들을 상상해봐 하고 있어. From across the world는 전 세계에서, 그치?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는 아까 처음에 양날의 검 얘기했었잖아, 그치? 근데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만 나온 것 같아. 그렇다면 양날의 검으로 우리가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좀안 좋은 얘기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치? Drones have the potential to change our future. Potential은 잠재적인 잠재력이지. 잠재력이라는 건 뭐야? 잠자고 있는 거야.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지. 숨어 있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잠재력은. 하지만 but some are concerned about their uses. 어떤 사람은 또 concerned는 worried 같은 거거든. 걱정해. 뭐를? 그것들의 사용을 걱정하고 있어. They worry. 그들은 걱정해. 이런 것을. 뭘 걱정할까? Drones could potentially replace people's jobs. 아까 potential 나왔으니까 potential이 지금 그런다는 거야?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잠자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잠재력. 그러니까 드론이 사람들의 직업을 replace,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걸 걱정한다는 거지. In New Zealand, some ranches are using drones. 뉴질랜드에서는 ranch는 목장이거든. 그런데 어떤 목장들은 사용하고 있어. 드론을 뭐 하는 데 사용하고 있냐면 to herd sheep instead of ranchers. 양을 herd 한다는 건 몰다라는 거거든. 그 바른 길로 이렇게 몰아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양떼를 모는 거 누가 하냐면 그 목장에서 일하는 랜처들, 랜치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랜처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랜처들의 일이었는데 instead of니까 뭐뭐 대신에. 그러니까 사람들 대신에 드론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드론을 사용하고 있어. 드론으로 양을 몰 수가 있나 봐. 그리고 또 프랑스랑 스위스에서는 우리 스위스를 스위처랜드 이렇게 얘기하지. Drones will soon replace postman. 그러니까 드론이 이제 곧 replace 대체할 거야. 누구를? Postman. Postman은 우체부지. 그리고 deliver the mail. 그래서 편지를 배달할 거래. 그러면 포스트맨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잖아. 아까 말한 사람들의 직업을 대체하는 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것을 사람들이 지금 걱정한다고 했었지. Another concern is that 또 다른 걱정은 뭐냐면 drones could invade our privacy. 아까 invade 처음에 나왔었는데 침해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드론이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 어떻게 함으로써? By taking pictures of individuals or and other private locations.
드론이 막 하늘을 날면서 사진을 막 찍어대니까 이런 우리 사람들, 개인, 개개인, 인디비주얼은 개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뭔가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장소까지도 사진을 찍음으로써 우리의 프라이버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 또 그것도 걱정돼. 아까 처음에 양날의 검으로 시작했으니까 드론의 장점도 얘기했지만 지금 위험성, 단점도 얘기하고 있는 거지. These flying robots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그치, 드론을 얘기하는 거지. 영어에선 이렇게 계속 드론, 드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조금 바꿔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 우리가 그런 걸또 빨리 알아차리는 게 독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이 flying robot, 이 드론은 can do much more. 훨씬 많은 걸할 수가 있어. 뭐보다? Than we expect.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그치? 그리고 또뭐할수 있냐면 할수 있다. 그다음 만들 수 있다. can은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 수 있어. 뭘 만들 수 있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쉽게. 그치? 그러면 장점이네. 하지만 나쁜 얘기 나올 것 같지? 단점도 나올 것 같지? We still shouldn't rush.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는데 하면 안 돼. 너무 서두르면 안 돼. 그치? To make drones a part of our lives. 드론을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것을 너무 러쉬하면 안될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걸 너무 서두르면 안될것 같아. 좀 신중해야 될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거지. Before that, we should carefully consider our uses. 그거 전에는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 방금 얘기했던 드론을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거. 그걸 지금 대시라고 얘기한 거거든? 그치? 그래서 그렇게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기 전에 we should carefully. 우리는 반드시 consider 해야 돼. 잘 고려해야 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치? 아주 carefully. 되게 조심스럽게 또 주의 깊게 고려해야 돼. 그것의 사용을. 그리고 Try to think of solutions. 해결책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해야 돼. 어떤 해결책? To prevent potential problems. 잠재적인, 숨어있는 그런 문제점들.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점. 그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돼. 드론은 아주아주 우리한테 또 유용하지만 신중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오늘은 드론에 대해서 얘기해봤어. 여기까지 할게.